네, 글로벌 이슈앤 이슈입니다. 한국경제TV 보도국 오상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냈습니까? 네, 1월의 마지막 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미국 경제 지표가 저조하게 나오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온 것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미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 지출도 전달보다는 늘어났지만 소득세 인상으로 오히려 당분간 소비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여기에 현지 시간 으로 1일 발표되는 1월 미국 고용 보고서에 대한 관망세도 투자 심리를 억눌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약보합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일부 기업의 실적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 모두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1월 미국 중서부 지역의 경제 활동이 신규 수주 호조로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독일의 1월 실업률이 예상을 뒤집고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10개월 만에 첫 하락으로 유럽 최대 경제국의 경기가 회복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다음 주 열리는 유럽연합 중기 예산 확정을 위한 정상회의 전망을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연말에 늘어났던 임시적 수요가 해소되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마크 파버 리미티드 회장이 중앙은행들의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금융시장이 중앙은행에 벌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신용 등급을 올해 한 단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순이익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은 완연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무제한 엔화 풀기로 국내 수출 기업, 특히 자동차 업체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올해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은 다음 주 말까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일본 기업들의 실적 발표 보고서에서는 개선, 회복, 최고 등의 긍정적인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엔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자동차 업종이 제일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는데요. 도요타의 트럭 부문 자회사인 히노 자동차는 지난해 순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260% 급증한 420억 엔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9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순이익입니다. 혼다 역시 지난해 4월에서 12월 사이 순이익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어난 2,913억 엔을 기록했고, IT 부문 실적 발표 첫 타자인 도시바는 같은 기간 순이익이 545억 엔으로 1년 전보다 무려 6배나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나카 도시 쪽 해눈 부사장은 엔저는 우리와 같은 제조업체의 수출에 순풍을 불어주고 있다며 이제 엔저를 제품 가격에 어떻게 반영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논은 엔저가 지속될 경우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9%,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비디오 게임 업체 닌텐도는 순전히 엔저 효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경우로 꼽힙니다. 엔화 약세는 기업의 해외 매출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그 가치를 높이고 또 일본산 제품을 타국으로 수출할 경우 가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다이와 증권은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 일본 200대 기업에 오는 3월 마감하는 2012 회계연도 순익 증가율이 13%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6% 감소한 것에서 큰 폭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어서 일본 기업들의 깜짝 실적 개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